아니 마스크 한 번만 내려보세요. 네, 다시 닫으셔도 돼요. 슬퍼요? 아니요. 무서워요? 긴장이 돼서. 왜요? 안 잡아먹어요. 신점 이런 거 많이 안 보셨어? 네. 그래도 어떻게 저 깎아 사오는 건 아셨네. 그냥 사오고 싶어가지고. 네. 아이고. 남편하고 사시는데 별 문제 없으세요? 네,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문제 없어요? 네. 목소리 크게 하라 했을 텐데. 네. 네. 일단 딱 분리해서 봐드릴게. 네. 근데 언니를 보고 있는데 답답해요, 나는? 네. 본인도 본인이 답답할 거예요. 네.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도 있는데 지금 근데 언니가 사기도 들어오고요. 사기. 네. 사기. 돈. 네. 돈으로도 그렇고 누구한테 뭐 빌려줬거나 투자한 금액은 없어요? 네. 없어요? 주식 조금 한 거? 신랑은? 네, 신랑도. 네. 그런 거 손해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본전을 못 찾았죠. 근데 금액 크진 않아요. 크지는 않아요? 네. 근데 무언가 사기 기운이라든지 올해는 뭐 인간으로 인해서 손해를 봐라.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네네. 바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런 행운이라고. 네네. 그게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만들려고 뭐 돈적으로라도 내가 뭐 불려나가려고 막 해도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자꾸 빠져나가지. 네. 나중에 이제 이만큼 있었으면 이만큼 투자했으면 이만큼 없는 거예요. 네네. 이해하셨죠? 네네. 전보로 가보셨을 거잖아요. 네. 신점이나 이런 거 전보로 가보셨을 거잖아. 가물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네, 있죠? 네. 가물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언니? 네. 잘 모르겠고, 그거는.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 남편 쪽 말고요. 언니만 놓고 딱 볼 때 여기는 진짜 할머니가 있어요. 할머니가 내리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모셔던 할머니라든지, 네. 뭐, 비리도 공이 굉장히 공줄이 세게, 그러니까 세게 내려오는 할머니라든지, 네. 세종에 계신 할머니라든지, 이러한 할머니가 있는 집이라고, 네. 집의 자식이라고. 네. 못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누구한테? 아빠한테서 들은 것 같아요. 뭐라고? 아빠 윗대에도 누가. 하셨던 분이 계신다고. 네. 들었다고. 진짜 신랑하고 별 문제 없어요, 두 분? 그냥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쏘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 16년. 16년 네. 오래되셨네, 그죠? 얼굴 완전 언니 애기 같은데. 남편하고도 사실 문제가 없다고는 안 오거든. 남편 때문에도 언니가 소가리를 하고 네. 있고요. 네. 사실은 소가리를 하고 있고 뭐 형식적으로 뭐가 볼 때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 네, 뭐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언니는 남편 때문에 항상 조마조마가 있고 애를 먹는다고 나와 사실 네. 그리고 두 분의 관계도 16년이면 그냥 진짜로 가족이라는 그 이름 하에 이렇게 살아가시겠지만 되게 좋게는 사실은 안 보여서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이게 남자 하는 집이에요. 집안 자체가 남자 하는 집. 네. 이 조선 시대. 네. 조선 시대 법. 겸상하지 않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약간 사고들을 갖고는 계세요. 그래요. 모르겠는데. 지금 애들이 있어요? 네. 애들이 딸 둘. 네. 딸내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은 거고요. 네. 신랑도. 아,
딸내미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거고, 만약에 아들이라도 하나 낳았으면 진짜로 차별을 했거나, 이런 사고가 약간은 박혀 있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여자가 해야 될 일, 남자가 해야 될 일. 아, 네. 이해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게 있으신 분이에요. 은연 중에도 그런 것들은 표출이 되고 나와요. 그렇다고 네. 이제 말씀을 주시네. 네. 무언가 확장이나 아니면 뭐 다시 뭐 해보시려고 하는 거야? 네, 좀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 같은 거 좀 하고 있어요. 뭐 만드시려고요? 뭘 할, 내시려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집에만 있기 좀 답답해서 그냥 아빠도 엄마들이랑 다. 우울증도 보이고요. 네. 혼자 계시는데 우울증도 보이고 혼자서 막 무언가 주저리주저리도 사실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내 속으로 얘기하는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주저리주저리 이런 게 조금 많이 느껴져. 네, 맞아요. 벽 보고 우리 이야기한다 표현하잖아요. 네, 맞아요. 술 혼자, 먹어요? 아니요. 안 드시고 그냥 벽 보고만 얘기해요. 네. 거울 보고 얘기하고. 그냥 애들 보고. 쿨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신랑이라고 집에 있으면 사실은 신랑이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하면 이런 게 네. 풀어지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겉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속앓이를 많이 하신다거든. 네, 언니. 맞아요. 속앓이를 많이 한대요. 네. 사실상 진짜로 다 놓고 떠나고 싶은 생각도 있어. 네. 근데 애들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게 진짜 우울증 초기 증상 중기까지 이제 가겠죠. 그러면은 눈물 바람으로 세웠다가 내가 왜 이러고 놀지 마. 진짜 언니는 누가 하나 톡 건드리면 진짜 막 벙벙 울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네. 그리고 맞아요. 같이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없고. 네. 제일 중요한 이 사람이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도 그게 안 되고 이 사람은 그게 안 될 사람이니까 이제 내렸어요. 마음은 아예. 맞아요. 놀지 마요. 네. 언니 친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컸어요? 아니요. 부모님은? 부모님도 어렸을 때 엄마가 저 버리고 가시고. 왜냐면 그거는 이제 뭐 말, 내가 지금 받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요. 언니는 지금 이분하고 살기 싫거든요. 이분하고 살기 싫은데 이거는 못 놓겠어요. 가정은 못 놓겠어요. 절대로 못 놓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고 싶은 생각도 막 들기는 하지만 절대로 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지고 가겠다는 있어. 네. 마지막 단위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신점 봤다 그랬어요? 네. 보러 다녀봤다 그랬어. 감을 얘기 많이 했댔어요? 네. 그때마다 가족 뭐 윗대에 있었어요. 계신다고? 네. 그게 언니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도 하던가요? 아니요. 저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하던가요? 네. 동생한테는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너 동생이 같이 왔어요? 네. 동생이 신청해가지고 같이 왔어요. 이게 집에 신의 바람이 됐든 초상의 바람이 됐든 바람이 일어요. 네. 바람이 이는데 그냥 위에서 공을 닦고 비셨던 할머니가 아니고요. 우리처럼 그런 할머니도 계시지만 네. 우리처럼 이렇게 보셨던 분도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언니도 마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기가 마음이 1분 1초가 달라요, 사실. 네. 본인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적이 아닌 것 같아. 네, 맞아요. 네, 그럴 때 있어요. 한 번씩 본인이 또 애기 같았다가, 예쁜 거 보면 좋았다가,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막 괴팍해지고 이런 거는 아닌데, 그게. 네.
애기들이 보면 마음이 왔다 갔다도 많이 하잖아요. 무언가 모르는 기운들은 사실 언니한테 온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이 안될 정도로 무언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본인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동생분 같이 봐도 되는데, 그러면. 저 결혼했다고. 동생이 지금 이혼해가지고 혼자거든요. 아니, 그러면 언니 때에는 누가 지금 무당하고 있는 사람 없어요? 집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집안에 사실 제자가 나오는 집안이거든요, 여기는. 무서운 얘기다, 조금은. 제자가 내리고 나오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할머니들께서 하셨던 거가 제대로 해결 공판이 안 났겠죠. 해결 공판이 안 나서 이게 지금 신이 내리는 집 있잖아요. 신이 내리는 집안. 아, 김씨에는 누구 하나 나오겠는데. 이게 꼭 언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누구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그 영향도 많이 받아. 제가요. 언니로 인해서 밑에 아이들한테도 약간 영향이 있을 수는 있고요. 네. 그냥 영향이야, 영향. 영향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어느 분이 하셨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까 뭐 동생분 그런 영향이 많을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동생 아직 사주를 몰라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에 지금 언니 때에서, 언니 때라고 하면 사촌도 되고 다 포함이에요. 언니 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지금 누구는 나올 텐데 하는 게 오는 거야, 나는. 그리고 언니도 사실은 그러한 기운이 사실 조금 강하고, 그러니까 내가 우울했다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닌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살아오신 것도 사실은 평탄하진 않잖아. 네, 맞습니다. 평탄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키려고 하고, 어떻게든 간에 사실은 뭐 마음에 안 드는 신랑이지만 이걸 끌고 가려고 하고 아이들 때문이라도 근데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이게 그게 모성애지. 성애인데 내가 못해본 거를 애들한테도 해주고 싶고 네, 맞습니다. 가정을 지켜주고 싶고. 언니 마음은 천심이에요. 천심이고 착해. 예뻐요. 마음 자체가 예쁜데 원하는 대로, 뜻대로 내가 맘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그게 문제인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 몇 살이에요, 지금? 큰애가 올해 16이에요, 돼지띠. 또. 둘째는 말띠예요, 9살. 말잘 들어요? 네, 착해요. 착해요, 둘 다. 특히 큰애가 착해요. 둘째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둘째가. 그러니까는 성향이 다르거든, 아, 둘이가. 네, 맞아요. 아예 반대거든요. 아예 반대기 때문에 큰애 키우기가 조금 쉬웠다고 하면, 둘째는 이제 9살이니까 10살, 11살 이제 갈 거잖아요. 가면서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감안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언니랑 충이 좀 많이 일어날 게 아, 둘째가. 네, 지금도 좀.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고, 지금 위에서 동생을 볼 때도 가리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말안 듣거든요. 이겨먹으려고 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믿긴 힘들지만, 아, 그러고 둘째 잠을 잘 자요. 네, 잠잘 잡니다. 첫째는. 첫째도 조금 예민하긴 한데. 첫째는 같이 좀, 자요? 아니요, 따로 자요. 따로. 잘때 무섭다 소리는 안 하던가요? 큰애가 좀 무섭다고 하고요. 둘째는 저희랑 같이 자고요, 엄마 아빠랑. 아직 어려가지고. 언니랑 사주가 비슷하다고 물어본대요. 언니도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은 뭐 깜짝깜짝 놀래거나 이런 것도 있고 남들보다 조금 잘 놀래요. 네, 맞습니다. 잘 놀래는데 뭔가 모르게 그냥 무서운 환경이 아닌데도 뭐싹 하고 무서울 때가 있고 막 이런 게 오는데 언니랑 비슷한 걸 갖고 있어요, 첫째가. 언니 뭘본 적은 없어요? 그런 없어요. 거는 없어요. 그냥 무서움만 느끼고. 근데 이 아이도 무서움이 생긴 게 7살, 8살 이렇게 보이거든요. 무서움이 생기기 시작한 지 내가 인지를 조금 할 때, 그때부터인데, 무언가 공포스러운 장면이 됐든, 네. 아니면은, 그런 거잘못 봐요. 놀랬던 게 있어요, 놀랬던 게. 그게 놀랬던 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트라우마가 됐던지, 겁이 많아. 네, 겁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잠을 잘 잔단 말은 안 나와. 아, 그래요. 예. 뭐 되게 잘 잔다, 숙면을 취한다 이렇게는 안 느껴지고요. 중간중간에 깨는 것도 많고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진짜로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깨는 거라든지. 기운적으로도 언니랑 너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걸이 아이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언니도 놀란다든지 이런 거, 그또 둘째도 착한, 아, 둘째란다. 첫째도 착한데 예민한 부분도 있고, 네. 다 모든 걸 엄마랑 다 공유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갖고 있는 무언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끌어내서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도 하고, 꿈은 꾸니도 한번 물어보고, 네, 꿈잘 꾸는 것 같아요. 꿈을 꾸는지, 뭐 어떤 꿈을 꾸는지, 네. 그리고 잠은 잘 자는지, 오늘 잘 잤는지, 이런 거 조금 확인을 할 시기인 것 같아요. 알겠죠? 조금 무서운 게이 집에 이제 제자 소리가 자꾸 나와서, 제자 소리가? 그러면 우리처럼 신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당이 이대에서 나오긴 나와야 된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언니 때에.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건데 내려가요. 기운들이, 내려간다고요? 기운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언니라고 내가 지목을 한건 아니에요. 언니 주변, 언니 사촌 막다 있잖아. 사촌, 대가 있잖아요. 그 대에서 누구 하나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데가 보여서. 그러니까 그러한 기운을 언니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 판단을 조금 받아보셔야 될것 같아. 나중에라도.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저 큰애가 고등학교를 이제 가야 되는데요, 내년에. 네. 저 일지망을 저기 부산여고나 서여고 쓰면 갈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이거 다 뺑뺑이에요? 네. 뺑뺑이 돌리는 건가? 네. 인문계 네네. 공부 잘해요. 아니요.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잘안 나와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인문계 갈 정도가 됩니까라는 말이 나와. 일지망을 이제 쓰긴 쓰지만 이게 어느 정도 내신이라든지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 가시겠나 이런 말이 나와. 내가 이만큼 노력을 안 하고 이만큼 안 되는데 다시 갈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부를 잘해요 물어봤어. 언니 자식이라서 언니는 평탄하게 갔으면 좋겠고 뭐 인문계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공부에 크게는 소질이 없어요. 없어요? 차라리 자격증을 따고 기술을 가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손재주는 좀 있을까요? 그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격증은 그냥 요즘에 뭐꼭 손으로 하는 자격증 아니라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어떻게든 많이 소지를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은 인문계보다는 딴 데가 낫겠죠. 지금 딱 50이어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지금 얘는 꼴등하는 거는 싫어요.
지가 스스로가. 아, 네네. 지가 스스로가. 그리고 지는 지는 것도 싫어요. 네. 지는 것도 싫어요. 근데 환경적으로 지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지금. 아, 네. 여기 가가지고 네. 1등 하겠습니까? 아니요. 못하지요. 네. 그러면 여기 가서, 아, 여기 어디고, 뭐, 자격증. 어. 상고가 됐든, 네. 공고가 됐든, 가가지고 1등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엄마 욕심이에요. 엄마 욕심이야. 어, 그래, 그래요. 엄마 욕심이에요. 조금 더 의논을 해보세요. 네. 그 딸하고 대화를 해보고 네. 무조건 인문계가 답은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거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뭐 다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딸아이가 그래도 가고 싶다고 해서 네. 엄마 네. 마음을 아는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엄마 마음을 아는 거죠. 엄마도 어느 정도 세뇌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엄마 마음을 아는 거지. 엄마 생각 많이 해. 딴 거 없어요. 지금 딸내미 잘 자는지 확인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 확인해서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아, 응. 연락을요? 응. 제가 어떻게 도움받을 게 있을까요? 좀 알려드릴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아, 네네.